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또 어서 온나. 사이다 100개 고마워. 형님, 석화랑 잭순 운전하셨는지요? 오늘도 느슨하게 자리하겠습니다. 아이, 덧대 100개 고마워. 땡큐. 땡큐. 고마워. 키키키키키키 착석할게, 형. 개동스 100개 고마워. 반갑습니다. 개동했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안 보니까 하루만 안 봐도 그립더라. 또 프릭샷이 뿡 하고 터졌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와, 아까부터 왜 자꾸 일베 거려요? 왜? 뭔 소리야? 뭐가 일베야? 뭐가 일베임? 어떤 게 일베인데? 뭐 했는데? 방송 터지니까 노 대통령 물타기 했다고? 한 글자씩 너뭐 우연히 이렇게 올렸어? 진짜 인간 이런 쓰레기들이다.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흉물스럽게 생겼네요.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다. 왜 저럴까? 몰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노무현 이름만 나와도 일베냐? 설명해봐. 아니, 상황에 맞지 않게 노무현 대통령님 이 노무현 이렇게 올리는 게 일베지. 일반인들 시선에서 이해 못할 밈인데 자기들만의 밈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 좋은 뜻도 아니고. 그래, 뭔 설명이고 뭐고, 아무런 그 개연성 없이 채팅창에 노무현 치는 게 일베지, 그럼 뭐야? 내보내. 여러분들끼리 채팅창에서 내가 이제 캐치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보고 얘기해 형이 주시면 돼요. 국정의 조카 용돈으로 줄 거야. 선물로 줄 거야. 몰라. 구정 연재. 아, 이제 설날 얼마 안 남아서 뭘로? 형님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요. 일베도 하나의 현상이었지. 그때 이제 좀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좀밈 같은 게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냥 시대 현상 자체가 좀 약간 양지화 돼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들 다들 거르고 있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 누가 더 생각 없냐 막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단톡에 있는데 단톡에서 막뭐 지금 우리 채팅처럼 방금처럼 막 개연성 없이 막 노무현 막 이런 채팅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겉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맞춰주진도 않잖아. 누가 뭔가 일배밈을 썼는데 그걸 맞춰주는 애들 있고 안 맞춰주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고 가까이 안 지낼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쌍욕 받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전에 엘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엘베를 탔어. 병원 갈때 엘베를 탔는데 초등학생 3명이서 엘베를 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ABC가 있는데 이제 A가 아 씨발 존나 막 이러는 거야. 초등학생이 별 신경도 안 썼어. 엘베는 이제 뭐 어른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그냥 엘베 타는 사람 별 신경 안 쓰잖아. 각자 자기 가고 싶은 층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근데 초등학생이 한 명이 막 존나 막 이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걔뭐 이름이 김철수라고 치자. 친구 A가 막 존나 어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B가 갑자기 야 김철수 욕하지 마. 사람들 많잖아. 존나 이런 말 쓰지 마. 이러더라고. 되게 의젓해 보이더라고. 진짜 실제로 내가 겪은 거야. 뭔가 불만이 되게 많아갖고 뭐 존나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봐. 그러니까 좀 그런 애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초등학생 고학년도 아니야.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딱 중간 사이 3학년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그러더라고. 야, 욕 쓰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 뭐 친구가 됐건 직장 뭐 동료가 됐건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겠지만 그럴 때딱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인천에서 그 정도면 영재 발굴단에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긴 나이 20대, 30대 먹고 일배 도배죠. 인생을 던졌다고 봐야지. 태도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 나는. 내가 당장은 이룬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뭔가, 삶이 지금 저점이야. 내 삶이 저점인데, 내 삶이 저점일 때, 당장 내일 뭔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봐, 태도. 태도가 바뀌어야 돼. 태도 안 바뀌면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러게 될 걸? 나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을 때 따끔하게 혼낸 적 없냐고? 솔직히 나는 내가 그런 친구였지. 내가 그런 놈이었지. 친구들 사이에서 튀는 놈이었지. 사실상.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나내 자신을 돌아보면 학창시절 때 내가 뭔가 더 심한 말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유일하게 내가 막 패드립 치고 막 이랬던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철이 되게 안 들었었지. 좀 나는 늦게 철든 경우야. 30대 되고 나서부터 철 들었으니까. 철 들진 않았다고? 철 들었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철들은 거는 내가 철들었다는 그 증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막 내 자신을 막 내가 바뀌었다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방송할 때 보면은 딱 그게 보일 걸.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해도 그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나 역시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막 무리수 두면서 뭐 사회적으로 뭔가 지탄받을 만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잖아. 그건 맞잖아. 어, 클리케라톱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트리케라톱스 아니야? 트리케라톱스? 어, 공룡 이름이지. 클리케라톱스, 클리스토리스랑 트리케라톱스의 합성어지. 웃겨보려고. 죽어. 죽어라. 재미도 없고 뭔가 되게 음침한 닉네임이네. 100%지. 클리라는 말을 쓴다면 뒤집니다. 어. 아, 너무 천박해. 아, 어제 엊그저께 9시 좀 덜 돼서 방송을 했어요. 예, 방송 한 9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약속이 있었죠. 월요일날 오전에 예, 이제 간만에 이제 타지마 주거,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바이크 관련 단톡방인데요. 어, 오랜만에 또 모이기로 했어요. 한 두 달간을 못 모이다가 12월달은 계속 눈이 왔었고 또 1월 말부터 굉장히 좀 추웠단 말이지. 어, 노면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영하의 날씨에는 바이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모였단 말이죠. 천북 굴단지라는 곳, 난 천북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있는지 몰랐어. 천북 들어봤어? 어, 여러 대한민국 여러 지명을 들어봤지만 천북은 처음 듣잖아. 그러니까 나도 천북이라는 그 곡을 처음 들었어. 근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 이제 제철에 나 같은 사람들 있어. 제철 해산물 같은 거 먹는 거를 인생의 하나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들. 제철 해산물 꼭 제철에 뭔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원래는 한 12월 초부터 막 굴을 찾았어요. 예, 11월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굴이 맛있어지는 때거든. 그래서 굴을 막 찾았는데, 그래서 주영이랑도 같이 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 번, 세 번 정도 굴을 먹으려고 어, 노력을 했어. 한 번은 배달로 먹었고 한 번은 직접 가서 먹었는데, 내가 먹었던 굴들은 굴들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난 나름대로 내가 챙겨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난 진짜 내가 그동안 먹었던 굴은 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천북이더라고. 지금도 그날 월요일날 낮에 갔거든요. 월요일날 낮에 한 2시쯤? 1시 반쯤? 그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그 먹었단 말이야. 이제 단톡방에 이제 뭐 저희 화성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 어, 남자애 두 명인데 한 명은 또 여자친구가 또 바이크를 타가지고 얼굴도 몇 번 본 적 있고, 그래서 그 화성에 사는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 데리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마미뚜라는 애 있잖아. 전마랑 전마 여자친구랑 또 그 마미뚜를 통해서 우리 단톡방에 들어온 애가 있어. 어, 닉네임 뭐였더라? 뭐였지? 슈테판 볼프? 어, 닉네임 존나 씹덕 같아. 슈테판 볼프가 뭐야? 야, 닉네임 부르기 왜 이렇게 어렵냐? 보통 두 글자로 끝내거든, 닉네임들을. 자기 이름을 붙이던가 아니면은 뭐 딱 두세 글자 정도로. 어,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 멤버들 닉네임들이 다 단순해. 왜냐면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애들이 이제 질비하기 때문에, 어, 애들이 그냥 딱 뭐 자기 이름으로 쓰는 애도 있고, 개구리 뭐 개굴이, 그리고 뭐 닉네임을 뭐 호독 이렇게 해놓고 뭐 어, 아롱 뭐 그렇게 해갖고 닉네임들이 두세 글자에서 어, 이제 정해놓기 때문에 닉네임이 어렵지 않은데 이름이 볼프야. 볼프
슈테판 볼프래. 야, 그 슈테판 볼프 뭐냐? 닉네임 존나 어렵네 이 새끼. 볼프가 뭐냐 할때 무슨 뭐 게임인가 애니메이션인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래. 슈테판 볼프라는 게. 아, 이 새끼 알겠다. 너 씹덕이지?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에 사는 그 볼프, 마미뚜, 마미뚜 여자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갔지. 아, 한 명 더 있어. 상구라고. 상구. 그래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상구라는 애는 이제 서울에서 오고 볼프랑 마미뚜는 이제 화성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화성이 비교적 가까워. 그 천북 굴단지가 존나 멀어요. 보면은 나도 이렇게 뭔지 몰랐어. 천북이라는 곳이. 잠깐만 화면 위로 넣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천북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됐다. 공지 본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여기야. 여기서 이제 그 상구라는 애가 서울에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오니까 우리 둘이 딱 내가 가는 경유에서 얘는 서울이니까 Y자야 Y자. 나는 여기 출발하고 얘는 여기 출발하고. 그러니까는 둘이 만날 수 있는 경유지가 여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지. 시흥에서. 6km 왕복 하면은 300km가 넘어. 여기서 100km만 더 가면 부산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안 일했던 것 같아. 아침 10시까지 만나기로 했어.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또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1시 반쯤 도착이더라고. 낮 1시 반. 그러니까 얼추 뭐 밥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를 갔다가 왕복을 하는 게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낮 4시에 도착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난 4시에 도저히 도착이 안 돼. 난 4시에 도착하려면은 아침 10시에 출발해 갖고 끝까지 가. 가 가지고 그냥 라면 한 사발이 그냥 존나 빨리 먹고 바로 찍턴 해 가지고 바로 돌아와야 4시에 도착할까 말까야. 이런 이렇게 뭔지 몰랐지. 그래 가지고 가서 천북 굴단지라는 곳 갔어. 갔더니 메뉴가 굴찜 그리고 굴구이 반반 이렇게 있더라고. 굴 큰 메뉴가 가장 많이 하는 메뉴가 이제 이런 건데 굴구이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그리고 굴찜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 굴을 5만 원치 먹는다고? 일단 뭐 굴이 씨알이 굵고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가서 이제 먹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마미뚜 여자친구 그리고 볼프 여기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상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 구이를 반반을 주는데 굴 구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 오 진짜 맛있다 하면서 막 먹었는데 슬슬 질리더라고. 물리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굴찜이 나와. 굴찜은 이게 여기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광각으로 찍어갖고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겠지만 진짜 뒤지게 크더라고 정말. 아니 굴이 끝이 안 나. 그래서 굴찜이 또 나와가지고 굴찜을 또 이렇게 먹어서 가리비 몇 개 섞어갖고 이거에다가 또 개인 메뉴까지 시킨 거야. 굴 뚝배기가 15,000원. 밥을 먹을 사람들은 이제 보통 밥을 먹거나 면을 먹거잖아. 면을 먹으면은 이제 굴 칼국수라 그래가지고 8,000원짜리 팔아. 근데 칼국수는 내가 좀 칼국수에 대한 안 좋은 그 약간 편견이 있어. 이런데 가서 칼국수 먹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천을 왔어. 동막해수욕장을 갔어. 거기 보면은 세고 센 데가 다 칼국수 집이야. 그러니까 칼국수 그런 데서 먹으면은 사실 가장 만만하고 거기서도 뭐 조개 씨알 요만한 거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바지락이니 뭐니 이것도 막 다 넣어가지고 새우나 이런
해산물들은 냉동 쓸거 아니야. 진짜 실제로 그렇게 거기서 동막해수욕장 같은데 가면은 동막해수욕장 같은데 뭐라 그러지? 유원지라 그러나? 관광지라 그러는 게 맞겠지. 관광지에서 특히 이제 바다 주변에 있는 관광지들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눈탱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가면은 다 천지 깔린 거 다 죄다 칼국수집이야. 칼국수 뭐 해봤자 8,000원, 10,000원, 12,000원 해. 가가지고 이제 보통은 연인이랑 같이 온다. 가오상하게 칼국수를 먹을 수 없거든. 솔직히 여자친구랑 차 타고 와가지고 그런 바닷가 부근에 있는 관광지 가서 칼국수 두 개 주세요 할 거야? 안 하잖아. 적어도 조개구이 소짜 정도는 시키겠지? 근데 그런 가격들이 막 77,000원, 80,000원이래. 거기서도 눈탱이 후려 까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또 조개구이가 맛있냐?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눈탱이 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지. 월미도도 있고, 내가 또 인천 사는데도 인천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청라에 살기 때문에, 인천 서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런 관광지들은 맛대가리가 1도 없어. 그리고 먹고 나서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와, 뭔가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한 끼를 때우느냐, 한 끼를, 좀 그러니까 한 끼를 때우느냐, 아니면 한 끼를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한 끼를, 나에게, 한 끼를 나에게 좀 선물하느냐. 아니, 뭔가, 음미하느냐. 음미가 맞으려나? 한 끼를 증여한다. 한 끼를 선사한다. 그렇지. 선사가 가장 맞는 표현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를 때우려면, 솔직히 뭐 그래 바이크 타고 뭐 동막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칼국수야. 국룰이야 남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 국룰이지 라면 안 먹는 게 어디야. 근데 어딜 가도 이제 라면 안 먹어. 30대가 되면은 어딜 가도 라면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 밖에 나가서 라면 먹는 게 30대가 되고 나면은 약간 그때부터는 좀 뭔가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20대에는 라면을 먹어. 20대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 집 밖에서 라면을 자주 먹어. PC방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근데 이런 바닷가 부근에 있는 그런 관광지에는 30대가 되고 나면은 남자들끼리 간다. 국룰이 무조건 칼국수야. 그래서 먹는데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죄다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은 해물 믹스 같은 거를 대왕 이제 그 대왕 오징어랑 뭐 오만둥이 같은 거, 미더덕도 아닌 오만둥이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 홍합도 아닌 그 담치, 그것도 이제 담치 살 발라놓은 거 급속 냉동 시켜놓은 거 있잖아. 그런 해물 믹스를 갖다가 저기다 넣고 새우 같은 경우도 진짜 자잘자잘한 거, 그런 거 진짜 뭐 1kg에 얼마 하지도 않거든. 대하도 아닌 뭐 그냥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주는데 맛이 있겠냐? 없어. 맛없어. 그래서 안 먹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남자 둘이 가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이번에는 굴을 꼭 먹자라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사실 나도 간 거였거든. 뭐 바이크 라이딩도 라이딩이지만 도착해가지고 160몇 킬로를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걸 먹자라는 거거든. 키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대치가 상승하잖아. 갔는데 괜찮았어. 일단 뭐 굴구이라는 걸 나도 처음 먹어봤고 이렇게 뭐 저 뭐지? 돈가스 자르는 돈가스 칼 있잖아. 그걸 갖다가 한 명 한 명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 입을 벌려갖고 까가지고 먹는 건데 나름 괜찮아.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좀 너무 즐거 보이긴 하는데 검색을 해볼까?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올 거야. 전북 굴단지. 여기가 뭐 굉장히 유명하더만, 맛기행을 가려면 이제 꼭 가야 되는, 전북 굴단지. 여기가 보령이구나. 충남 보령. 멀리도 갔네, 진짜.
이렇게 생겼어. 불단지. 테이블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처음에 토치로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메뉴판들은 이런 편이. 나는 3,000원 더 비싸게 주고 먹었네. 1년 사이에 또 올랐나 보다. 굴칼국수도 8,000원이었는데 올랐네. 굴구이도 올랐고 굴찜도 올랐고. 이게 지금 1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인데. 아하. 이게 너랑 다른 식당이었나 보지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지자체 이런 데에서 가격을 정찰제로 동결시켰나 봐. 하도 막 후려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장점이라면 참 장점이겠지만 프랑스 같은 데서 굴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뭐 진짜 부르는 게 값이거든. 굴이 굉장히 서양인들한테는 고급 음식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 걔네들은 이제 막 레몬 같은 거 짜가지고 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 와인 안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망상을 했을 때는 천북 굴단지 이제 한국인들한테 후려치진 않아. 근데 외국인들 오면은 뭔가 굴을 막 쌓아놓고 먹으니까 뭐 보면은 기겁하잖아.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먹냐고. 우리나라 특성상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굴이 싸니까. CR도 크고. 근데 지금 만 원씩 올렸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무튼 뭐 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니까 이런 시장 같은 곳은 언제나 눈탱이 치려고 하는 상인들이 또 있어서 이런 데를 되게 오명을 남기지.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더라고. 굴이랑 이런 것들을. 가격을 동결시켰어. 가격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가격이 똑같아. 근데 올랐네. 반반을 시켰어 나는. 굴찜, 굴구이, 반반. 이런 것들은 뭐 큰 꼬막 같은 거랑 뭐 가리비랑 이렇게 주긴 했는데 여기는 되게 이거저거 뭐 많이. 여기는 가만 있어봐. 여긴 제대로 안 먹었다. 우리처럼 먹은 사람이 별로 없네. 왜 영상으로 굳이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이 사진이 너무 작아 보여서. 내가 설명을 하면은 되게 과장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게 크다는 거 그것만 얘기해주고. 내가 화면을 광각으로 찍다 보니까 되게 피사체가 작아 보인다. 아무튼 진짜 커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성인 남자 4명에다가 여자 1명이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꽤나 되잖아. 또 근데 이제 55,000원이었어. 굴찜, 굴구이 반 해가지고. 일단 구이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먹고 찜을 또 주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나가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지. 이게 12만 얼마 나왔어. 그래서 두 당 그 우리가 쓴 게 굴구이 반, 굴찜 반 해가지고 55,000원 플러스 생굴 2만원어치 추가. 거기다가 칼국수 먹은 사람 2명 8,000원, 8,000원 그리고 15,000원. 나머지는 밥파. 3명은 밥을 먹었는데 굴밥이, 굴돌솥밥이 15,000원. 15,000원 곱하기 3, 45,000원. 그지? 그리고 8,000원 곱하기 2, 16,000원. 플러스 굴, 구이, 굴, 찜, 반반 해가지고 55,000원. 음료수 2개, 4,000원. 이거 다 토탈하니까 10얼마 나온 거야. 14만원인가 13만원인가. 근데 이게 또 다같이 뿜빠이 했지. 근데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갖고 돈이 꽤나 나오겠다 했는데 두 당 얼마 냈지? 두 당 얼마 냈지? 아니 잠깐만. 두 당 얼마를 냈느냐. 아, 이 새끼들 보기 채팅만 있었어. 이 개새끼들. 28,000원씩 냈네. 28,000원씩.
28,000원씩. 그걸 안 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줄 수 있지. 사줄 수 있는데 모일 때마다 내가 항상 사고 그러면 애들 버릇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사실이야. 모일 때마다 너무 많이 사니까 한 번 발이 나갔다 오는데 기름값 포함해가지고 막 20만원씩 막 쓰게 되더라고. 20만원, 30만원씩.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누굴 위한 발이인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생들한테 얻어먹기도 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모임, 동호회 이런 거는 뭐 크게 무슨 일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사실 뭐 그거지. 뿜빠이로 보통 하는 거지. 예. 내가 사진을 좀 저기하게 찍어서 그러지. 보니까 여기 따로 찍은 사진 보니까는 딱 보인다. 어느 정도의 그거인지. 이게 나오잖아. 이래. 굴찜이 이렇다고. 내가 사진을, 그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지. 얼마, 별로 안 돼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지하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 구이 반을, 반반은 나눈 거야. 그러니까 몇 킬로겠냐고. 내가 봤을 때 진짜, 폐각 무게까지 해가지고 치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 한, 7kg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아 내년에 가자 굴 쳐다도 보기 싫노 이러잖아. 가서 그러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나와. 이제 너무 먹고 싶어갖고 배고파갖고 갔거든. 근데 너무 먹으니까 이제 굴 뭐 모든 게 굴이야. 약간 김치도 굴이고 무침도 굴이고 반찬도 전부 굴에 돼 있고 밥에도 굴이 섞여 있고 모든 게 굴인 거야.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씨발 나 뭐 여기 다시는 안 오겠는데 뭔가 인생에 한 번만 가고 안 갈 곳? 그런 거 같아. 아 진짜로 완전 굴 파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먹고 나니까 옆에서 이제 칼국수들이 먼저 나왔어. 아 형님 드세요 해가지고 떠가지고 나 주더라고 상구가. 근데 나 안 먹어. 그래서 안 먹어. 왜냐면 난 나중에 또 굴 돌솥밥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너 먹으라고. 근데 또 굴 저 칼국수에도 무슨 쭈꾸미가 두 마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 대가리 알찬 쭈꾸미 있잖아. 엄청 큰 게 막 두 마리나 들어가 있고 와 되게 실하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160몇 킬로를 달려서 올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곳은. 야 평일에도 이 정도 사람 많으면은 주말에 어마어마하겠네. 물어보니까는 줄 서가지고 웨이팅 엄청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렇게 많이 있는데 어디 보면 한철 장사긴 한데 엄청 많이 오나 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곳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굴밥이 나왔지. 돌솥밥이.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굴을 걸렀어. 밥만 먹고 굴은 이렇게 치우고 굴을 먹어야 되는데 굴을 다 치우고 밥만 이렇게 먹고 도저히 먹다가 안 되겠더라고. 포기했지. 아 씨발 못 먹겠다 하면서 숟가락 내려놓고 아 담배 피러 가겠다 이러고 나가서 담배 폈지. 이제 굴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느낌? 질려버린 날. 그러니까 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겨울 지나면 못 먹으니까 뭐 연인이랑 가시든 가족이랑 가시든 가서 그냥 내가 추천을 해줄게요. 여자친구랑 갔는데 가오 잡는다고 굴찜 뭐 굴구이 5만원짜리 이런 거 시키잖아요. 좆됩니다 진짜.
3분의 1도 절대 못 먹을 거예요. 예. 이거 팩트야. 뭐라고 치면 되냐면, 그냥 천북 굴단지라고 치면은 하나의 관광지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상인들 바로 이렇게 장사하는 집들이 다 이렇게 깔려 있고. 그냥 천북 굴단지만 치고 가면 돼. 그 식당도 고를 필요가 없어. 어디가 맛있게 하지, 어디가 잘하지 검색할 필요 없고요. 천북 굴단지 치고 가고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 왜냐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시킨다고 느꼈는지 서비스를 많이 주시더라고. 아무튼 질려버렸어요. 네. 근데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굴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바다의 우윤이 뭐니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떠면서 막 먹잖아. 맛있게. 야, 이걸 못 먹는다고 하면서 막 호들갑 겁나 떨면서 먹잖아. 근데 못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왜 못 드신지 알겠지만 찜이나 구이는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난이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굴이랑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CR 큰 거를 떠나서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좀 굴이 이제 보통 이제 막 달다는 느낌을 내가 못 받았었는데, 저거는 진짜 가서 먹어보니까 폐각에 쌓여있고 또 신선하고 선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해산물은. 저거는 이제 굴, 구이, 나 사실 찐굴을 별로 안 좋아해. 조리한 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생으로 이제 에피타이드를 좀 먹고 이제 그래서 구이랑 찜이 나는데 뭐 얼마나 맛있겠냐 생각하고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와, 좀 다르더라고. 살면서 굴을 한 번쯤은 입에 대보셨을 텐데 그때 먹어보고 약간 별로 맛없다라는 느낌을 받아갖고. 굴이 또 프랑스에선 무지하게 비싸다.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는 좀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예,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짓수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더 늘린다고 하면은 뭔가 아주 조그만, 그 인생을 살면서 조그만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예, 먹는 즐거움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니까 뭐 도전해보세요. 찐 거는 진짜 먹을만해. 근데 이런 사람은 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사발을 풀어도 혹시 한번 굴 못 먹는데 도전해볼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돼. 회 못 먹는 사람들. 그냥 광어회조차도 양식으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으면 비린내도 뭐도 잡내도 아무것도 안 나는, 그냥 그 식감으로만 먹는 그런 회들 있잖아. 가장 만만한 게 광어랑 이제 저거잖아, 우럭이잖아. 광어 우럭 자체를 아예 뭐 연어 이런 회도 아예 입에 못 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가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회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다른 해산물 자체를 입에 못 대시는 분들은 안 가는 게 맞고, 뭐 좋아하지도 딱히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이제 높아요. 와, 씨발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예, 같은 음식인데 뭔가 선도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이게 사실 느끼기 힘들긴 한데 뭔가 좀 여기 가서는 그걸 느꼈어. 나도 이제 굴을 좋아하니까 매년마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긴 하네. 뭔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뭐 먹을 줄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먹을 줄 알아? 아니면 이제 뭐 없어서 못 먹지?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데려가면은 개눈 감추듯이 드실 거예요. 예. 네.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막 먹을 때는 너무 즐거운데 나갈 때는 굴 쳐다보면은 아이 씨발 이 소리 나요. 아, 이제 못 먹겠어. 너무 많아. 예, 나름대로 가성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당 28,000원 나왔으니까. 그렇게 배 터지게 처먹었는데도 다들. 예, 결국은 남겼어요. 한 3분의 1가량은 남겼어. 굴 구이는 다 먹고 굴찜에서 포기에 중도하차했어. 왜냐면 나중에 먹어야 되는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 4분 정도 가신다면은 5만원, 5만5천원짜리 반반짜리 시켜갖고 드셔보시고, 뭐 칼국수 시킬까 뭐 시킬까 메뉴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처먹는 것 자체로만으로 예, 버거우니까. 천복 굴단침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뽀삐 오랜만에 보죠. 예. 내가 또 뭔가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식이나 음식이 됐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난 그런 걸 되게 어필을 잘하나봐 남한테. 그치, 맨 끝에 있는 애가 얘랑 같은 기종이거든요. 일마랑 일마랑. 예, 얘랑 같은 기종인데 얘가 원래는 이걸 안 탔어. 원래는 이렇게 막 스포츠바이크 탔어. 숙여갖고 타는 거 있잖아. 나랑 같이 한번 갔다가 내가 내 바이크에 대해서 막 설명회를 했지. 만나갖고 단톡에 이제 들어왔는데 만나갖고 설명회를 엄청 했어. 내가 타는 뽀삐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얘가 다시 만날 때는 바이크를 자기 거 팔고 돈 더 얹어줘갖고 400 얼마인가 더 얹어주고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은 기종을 탔어 결국은. 예, 그래서 단톡에 이제 뽀삐가 두 개죠. 예. 레프리카에서 넘어갔구만. 맞아. 그래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160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 경유지 여기 화성에 요즘 무인 카페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가격이 막 무인 카페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는 제가 예전에 한 2시간 정도 쉰 적 있었고 한 세 번째 가는 곳이거든요. 예. 주영이랑 가가지고 여기서도 1시간 정도 뻐갰었던 적 있었는데. 오래 타면 엉덩이 안 아프신가요? 겨울에 가서 들어갔는데 온풍기 막 나오고 키오스크 존나 큰 거 있더라고. 화면 눌러가지고 아메리카노 딱 눌렀는데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아, 아메리카 1,800원이었나?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800원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와, 개싸다 여기 미쳤다. 그래가지고 에이드 두 잔 때리고 아메리카노 하나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7,800원을 쓴 거지. 난 이게 난데. 그래가지고 세 잔을 때렸네. 그리고 여기서 두 시간 뻑이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죠. 여기서 공지도 쓰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어제 집에 도착했던 시간이 8시 반이었나 9시였나 그랬던 것 같아. 도착하니까 죽겠더라고. 어제는 뭔가 좀 되게 위험했어요. 집에 가는 길인데 그 상구라는 친구는 저 서울에서 왔으니까 먼저 출발을 했고 나는 뭔가 몸에 오한이 왔더라고. 어제 나는 겨울이긴 해도 지금 온도를 보니까 네이버로 날씨를 봤는데 최고 온도가 7도고 최저 온도가 2도고 막 이래. 그러면은 별로 안 춥잖아.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 확실히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작년에 나는 되게 겨울을 잘 버텼거든요. 솔직히 나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닌 사람인데 그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 속성이 화속성이라서 냉기에 강해. 예. 그래가지고 되게 잘 버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와, 해 떨어질 때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 화성이 좀 더 추운 것 같았어. 너무 춥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온 상구는 보냈지. 보내고 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왔던 화성에 사는 친구 보내고 걔가 또 만나는 김에 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작년 9월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두 번 리메이크 됐잖아요. 근데 더 좋아진 그래픽, 프레임, 뭐 AI 성능 여러모로 차세대 버전으로 플스5 버전으로 완전 바뀌어서 나온 게 작년 9월에 나온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인데 CD를 좀 달라 그랬어. 그리고 CD를 받아서 왔어요. 예. 이번 주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D 드디어 받아갖고 하고 원래는 샀었지. 5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단톡에다 자랑해서 올렸지. 운도 조절 잘 하면서 입어키키해. 우리 개동스가 100개도 넘어갔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단톡에 자랑하듯이 나 이거 질렀다 드디어 했더니 형님 그거 사셨어요? 저 CD 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아 그래? 바로 환불하고 우리 만날 때 CD나 좀 주라. 그래가지고 어제 CD를 받아서 왔죠. 예. 아직 안 깔았어. CD로 한번 받아서 왔고 상고 보내고 그 CD 준 친구 마미 또 걔랑 걔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보내고 화성이니까 집이 가깝잖아. 5km 막 7km 이런데. 예. 10분이면 가고 막 이런 거리들이니까 굉장히 부러웠지. 집에서 또 찍으니까 난 48km 걸리더라고. 좋댔다. 먼저 가. 나는 조금만 몸을 더 녹이고 좀만 쉬었다가 7시에 출발할게. 먼저들 가. 그러다 보냈는데 이제 한 명이 또 남았어. 골프라는 애가. 그래가지고 같이 좀 있다가 7시 되니까 야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했는데 넌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아저 바로 여기서 우회전해갖고 가면 돼요. 그럼 7시까지 나랑 왜 기다려준 거야? 시발랄 먼저 가든가. 나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에스코트 해줄 줄 알았어.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와주고 다시 내려와서 갈줄 알았어. 그랬더니 집이 화성이니까 걔는. 와. 48km 중에 4km만 걔랑 같이 가고 걔는 집에 간 거야. 근데 가다가 렌즈를 꼈거든요. 렌즈를 꼈는데 이게 렌즈를 또 오래 끼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뻑뻑함을 넘어서 이제 그냥 말라버린 거야, 눈이. 시체를 보면 시체 눈이 마르잖아. 이제 아예 완전 시체 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렌즈가 여분이 없었어요. 안경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걔 가고 그러고 렌즈 빼서 이제 버리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니까 뿌연 거야, 온 세상이. 그러니까 진짜 안경 안 끼거나 렌즈 안 끼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시력이 0.1이거든요. 0.1, 0.2 막 이래 더 떨어졌어. 눈에 안 맞는 안경을 막 쓰고 다녀서 갖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안과에서 물어 그 안과래 그 안경집에다 물어보니까 시력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내가 떨어졌으면 거기에 계속 맞춰서 해야 시력이 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더뎌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3년 전에 시력 검사하고 그거 이제 다비치 안경 자체 등록이 돼 있어. 윤태원 회원님 이름으로. 그 시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귀찮아서 시력 검사하기 귀찮으니까 랄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야, 안경 좀 새로 맞춰와라. 야, 렌즈 좀 너무 기스 많이 났다. 렌즈 좀 바꿔와라. 그 랄프가 그냥 그대로 시력 돼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3년 내리 연속 그렇게 하니까 시력이 0.5에서 0.1로 개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번에 시력 검사하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런 안경을 쓰는데 렌즈도 다 바꿨어. 쓰는 안경들의 프레임은 그대로고. 근데 뭐 챙겨온 게 없어가지고 렌즈를 나 눈이 세상에 그렇게 뻑뻑해 본 적이 없네.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냥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두개 쌍으로 잡고 눈에다가 그냥 직방으로 때려넣는 렌즈 낀 상태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뻑뻑하니까 렌즈가 눈 안에서 막 말려. 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공 눈물은 잠깐일 뿐이야. 어쨌건 그럴 때는 무조건 렌즈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분의 렌즈가 없어가지고 40km를 그냥 사실 내비 이렇게 보면서 간 거지. 완전 개저속으로 할배 주행을 했어요 어제. 근데 퇴근 시간 되니까 다들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 개 많아가지고 사고 날뻔한번 했었죠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시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꼈지. 저녁이고 한데 이제 라이트 켜고 한데 이제 사이드 미러로 봤는데 차가 없어. 이렇게 봐도 없어. 그 숄더 체크도 한번 딱 해서 봐 없어. 옆에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찰나의 순간에 5cm 정도 남겨놓고 진짜 빠르게 포터 한 대가 우르르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지. 너무 놀랬어. 개 놀랬어.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죽겠더라고 어제 오면서. 와, 나 씨발 이러다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 집에 도착해갖고 도착하자마자 주영이한테 그러니까 주영이를 봤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반가웠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호들갑 뒤지게 떨어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울진 않았고 도착해서 반가워갖고 많이 반갑더라고요. 네.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또 간만에 또 저 삼겹살을 해주더라고. 야무지게 먹었다고 삼겹살. 이거 먹었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좀 일찍 자서 풀잠 때려서 일어나니까는 갑자기 그 레오게이한테 존나 오더라고. 카톡이 뒤지게 오더라고. 일요일 날 얘기를 했어. 라이더는 아닌데 타지 마주고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요. 네. 일요일 날 얘기를 했어. 다음 주에 오실래요? 머리 자르러. 그 일요일 날 다음 주 월화수 아무 때나 얘기해라. 그랬더니 화요일 날 12시 고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카리나도 같이 오나요? 노노 안 감 이랬어.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대화가 이제 일요일 날 했던 카톡이 좋아요 헤헤 이러고 이제 끝났어.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이 됐는데 이 새끼한테 존나 오는 거야. 형 하면서 이게 뒤지게 온 거야.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개 많이 와. 개 많이 와, 개 많이. 무지하게 오는 거야. 우리 아무튼 뒤지게 와. 와서 전화를 했지. 일어나서 전화를 했는데 아 형 뭐라고 약간 원망하듯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 일요일 날 약속을 잡아.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맞지? 지금 여러분들 노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일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고 얘기를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거지. 일요일 아니야.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일주일에 일주일은 그런 뭔 소리야. 또 이게 억지 부리네.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야. 까먹은 거 아니야.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이거는 우기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인 그게 이제 그 월요일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궁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만약에 이제 일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일 모레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얘기를 해줬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그래서 나 시간도 빼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화하고 뭐 달력 보내주면서 달력 보내드려요. 주영이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잘못이래. 내일 모레라는 단어가 있고 둘 다 그걸 안 쓴 거래. 맞나? 개 멍청했노. 그래서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하고 그랬지. 내일 모레라는 말이 있었는데 둘 다 안 썼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냥 노쇼에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노쇼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인식을 했었으면, 다음날 가는 걸 인식을 했었으면 달력에 이미 써놨어. 그리고 애초에 나는 스케줄러가 또 내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미용실 예약 해놨어. 바버샵 예약 이렇게 해놨어. 근데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거고. 욕할 것도 많다. 근데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좀 쉬다가 방송을 켰습니다. 빼방,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일요일 날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얘기를 잘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지.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아니 누가 일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냐고.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을걸? 모르겠어. 나는 일월화 수목 금토라고 생각해. 달력에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난 달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이게 여러 명에서 집단 린치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예. 각자의 그게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집단 린치로 이렇게 한 명을 두들겨 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영아 배고파. 뭐라고요? 배고파. 배고파요? 뭘 먹을까요? 응? 뭘 먹을까요? 남은 거. 예? 그거.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 남은 거. 아, 삼겹살 김밥? 삼겹살 볶음밥? 삼겹살 볶음밥. 근데 그거
친구가 한 그거밖에 없네.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거 부족하지 않겠어 뭐? 그거 뭐 그거 먹고 뭐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잠깐만. 주영이 해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제가 평소에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어때? 먹을만해? 맛있어? 응, 맛있어? 이럴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은 배고파서 제가 이제 깨웠죠. 다시 뭐 밥 좀 먹자, 시켜 먹을까? 했더니 5분 뒤에 일어나서 해줄게 해서 해줬는데 어제 먹었던 삼겹살 남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절이 해가지고 밥 넣고 파절이 넣고 삼겹살 넣고 또 뭐 넣었지? 김치? 어 김치, 김가루. 김치랑 김가루랑 넣어갖고 이렇게 딱 볶아갖고 왔는데 첫입 한술 뜨면서 와 씨발 오늘 하루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맞아. 너무 행복했어. 뿌듯했어 그래서. 그래서 좀 뭔가 인생의 그 행복의 순간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순간이었어. 아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갖고 막 진짜. 거의 울 뻔, 진짜로. 너무 맛있더라고. 오빠, 잔치국수를 해서 저 밥은 어차피 한 공기밖에 없거든? 밥을 곁들여 먹으면 어때? 그럼 일단 삼겹살 볶음밥부터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에피타이저로 먹고 잔치국수 해줄까? 오케이. 좋다 좋다. 아침에 그 삼겹살 볶음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안녕 좀 늦었다 미안. 맨주 어서 온나 백기 고마워. 나이다. 야, 야구 아 진짜 맛있다. 야 미쳤다 진짜. 와, 그러니까 좀 삼겹살을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얘기를 했었거든. 나 집에 가면은 삼겹살이나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장 본다고 장 보고 삼겹살 해줄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조금 주문을 다르게 넣었지. 원래는 이제 통삼겹을 사갖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이제 썰어가지고 약간 수육처럼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렇게 먹기가 싫은 거지. 팬에다가 그냥 생삼겹 사가지고 우리가 보통 집에서 구워먹는 방식 있잖아.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야. 근데 씨발 존나 맛있더라고 진짜로. 와 어제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었는데 거기다가 아침에 또 삼겹살 그 파절이랑 남아가지고 그거 다 때려넣고 볶음밥 해주는데 뒤지게 맛있더라고. 오늘 아침 너무 행복했어. 그거 좀 남았어. 그거 좀 먹고 잔치국수 이따 먹게. 내일 야무지게 방송 봐줄게 사랑해. 고맙다 트릉이 100개 고마워. 나이다. 고마워 트릉아. 어제 하루 진짜 잘 쉬고 오늘도 잘 쉬고 그러고 굉장히 좋네요. 어제 뭐 별일 없었죠? 어제 대한민국에 별일 있었나요? 위성 터진 거 말고 뭐 없었다고? 위성이 터졌다고?
위성이 왜 터져? 이재명 구속됐어요? 헐. 진짜? 있네 여기. 이재명 출석 현장 대형 사고.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수습이 안 되는. 뭐야 이게? 와.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이재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 소식들 정리해 보면은 먼저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진짜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저렇게 입장을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별로 새로운 건 없고 기존의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야당 탄압이라든가 조작 수사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거기를 찍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그 저 뭐야 저 형 와이프가 형 와이프랑 통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좀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 뭐 찢어버린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저기서 찌쨔명이라고. 오랜만에 황금 납입합니다. 찌쨔명 TX. BM이 뵙기 고마워. 어서 온나 BM이. 오랜만이다. 대놓고 저렇게 찌쨔명 구속.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와 진짜 깡따고 뒤진다. 뭐 저런 얘기를 하냐 대놓고 면전에 사람한테. 형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야 진짜. 웃기다 근데 뭔가 웃겨. 이재명도 뭐 민심이 좋지를 않았네. 확실히 이번 대선은 또 얘기하지만 차악을 고르는 대선이었던 것 같아.